여러 사람이 모여 깊이 토론하며 의논하는 과정을 보고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기도에서 이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공론화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나누는 공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올 4월부터 진행한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의 결과를 나누는 공감 콘서트.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이 시대 기본소득이 어떻게 확산돼야 될 것인가, 또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공론화 조사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충분한 의논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의 한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조사를 마쳤습니다.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쳤고, 그중 나이, 성별, 지역별로 골고루 뽑힌 165명의 도민 참여단이 1박 2일 동안 열띤 토론회장을 가졌습니다. 콘서트는 공론화 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의 소감을 나누고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니까 그 대안들이 나름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있었고. 널리 좀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이런 어떤 공론화 조사라든가 이런 자리들, 이런 토크쇼라든가 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론화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초 46%에서 무려 30%포인트 증가한 76%로 확인됐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결과를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건 물론 앞으로 공론화 조사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